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에서 관심을 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 패션입니다. 파숑. 어떤 옷을 입을지, 한복은 몇 번이나 입을지 이런 건데 오늘은 그린색 재킷과 아이보리색 한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지연 기자입니다. 은은한 상아빛 한복, 다홍빛 옷걸음. 뉴욕 동포 간담회장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의 자태에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2월 25일 취임식과 만찬, 그리고 지난 주말 숭례문 행사에도 수수하면서도 화사한 한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한복을 자주 입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장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평소처럼 하이넥 재킷을 입었지만 색감과 디자인이 한층 경쾌해졌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땐 한 톤 더 밝아진 그린 색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화나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패션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법.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드럽지만 결연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웨스트컷으로 딱 잘라서 보면 얼핏 보면 원피스를 입은 여성적인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그 약간 중성화된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느낌도. 화사한 한복과 단정한 양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에선 또 어떤 옷을 선택할지.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김지연입니다.